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강원과 부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죠. 강민주 앵커. 네, 김우진 앵커입니다. 강원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요즘 또 강원도는 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마을이 수몰되고 지역은 두동강 나서 대대손손 피해를 봐야 하는데 별 보상도 없이 물이야 언제든 퍼가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거 물값이라도 제대로 받아보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1973년 소양강댐을 만들면서 수몰된 면적은 축구장 7,000개 정도 됩니다. 18,500명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화천댐 때문에 주민이 감내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4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1954년부터 지금까지 3조 원. 무엇보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강수계기금에서 강원도 몫은 5분의 1이 채 안 되고 평화의 댐부터 화천댐까지 온통 가둬놓은 물천지인 화천의 상수도 보급률은 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또 양구에 댐 짓고 화천에서 물 퍼다 쓰겠다니 분통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물 퍼주는 곳 따로 있고 물 퍼다 득보는 곳 따로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제라도 물값을 제대로 받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물값 제대로 받기 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량으로 수자원을 쓰는 곳에 취수 부담금을 부과해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물관리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댐 건설 이후라도 수몰 이주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비를 회수한 댐이라도 계획이 바뀌어서 초과 수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정부는 물값 제대로 받기 사법에 대한 통과 지연에 적극 협조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이주민 발생을 통한 정서적 피해, 그다음에 재산권 피해, 그리고 지역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경제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기후 대응을 위해 양구 수입천에 댐을 신설하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뉴스 김도환입니다.